유튜브 계좌식들 안녕 오쇼 시작. 아 주영이 닮았다고? 필라테스 하는 장원영 움짤이네요. 와 기럭지 사기인데? 우와 하체가 얼마나 긴 거야? 장원영이 너무 힘들겠더라. 맨날 탈덕 수용소가 억까 추측 영상 올려서 시녀들이 그걸 또 좋다고 믿고 같이 까고 남자들한테도 너무 말랐다고 까이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을 것 같다. 그러게 왜 장원영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하지? 이번에도 좀 댓글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영어도 진짜 잘한다. And everyone, thank you for this rookie's award and the main award. Thank you. 발음도 너무 좋고 그런데 댓글이 보면은 이쁘고 발음이 좋은데 뭔가 정이 안 간다. 예. 아, 네. 잘하는데 왜 이렇게 가식 같지? 나도 이상하게 장원영은 정이 안 가더라. 나도 잘하노. 아니 왜 빈정거려요? 장원영이 땡큐 했는데 거기다 땡큐 크크크크크크 뭔가 포장된 느낌 꾸며낸 모습 같아서 정이 안 간다고 하나보다. 딸기 라이팅 아니 그건 나는 좀 귀여웠어요. 예. 땡큐 so much. I love you. 영화배우 안성기 그 암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투병생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확 나이가 먹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아하 항암치료 받고 계셔가지고 머리를 다 미셨나봐요.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는 삼겹살 기름 활용법. 삼겹살집에 갔는데 처음에 김치 넣는 걸 까먹거나 거기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을 올린 다음에 삼겹살 기름이 있어. 그걸 갖다가 위에다가 뿌려버리면 그만이야. 왜 놀라? 아, 왜 놀라요? 이렇게들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모인 그 김치 기름을 다시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밥 볶을 때도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그 위에다 달걀을 이렇게 넣어준다. 근데 라드라하고 그 시중에서 파는 게 죄다 저 돼지 기름 저 짜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크게 나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태희의 리즈 시절에 비빌 수 있는 사람 한가인. 한가인 이게 좌우가 이렇게 아니 한가인 맞지? 손예진이에요? 김태희 아닌가요? 한가인인 줄 알았어. 나 맨 위에 윗절 한가인 아니야? 아니네, 손예진이네. 어, 되게 비슷하다. 확실히 미남 미녀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좀 넘사인 것 같아. 외모가 풍기는 이쁘 그냥 그저 이쁜 사람들은 많지만 외모가 이제 풍기는 그런 이미지? 아우라? 예, 분위기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죠? 김태희죠. 올해 김태희, 올해 손예진. 그래 난 올해 김태희. 아, 올손이 더 맞네. 사진이 그냥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관리 야무지게 들어가면은 엄청 이쁜데. 아, 사실 난 이것도 이쁜 것 같아. 미시 느낌 든다 그래야 되나? 나는 무조건 대가리 깨져도 김태희. 이거 좀 약간 악의적이야. 손예진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고 김태희 못 나온 사진을 저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죠. 김태희 최근 사진 보면은 또 말이 달라질걸요? 아. 그래도 좋다. 엄태웅 vs 유우성 이거 뭐예요? 그리고 황철수는요, 걘 진짜 뒤졌어요, 이제 저한테. 네. 어? 정신 풍선 근육 생긴 그냥, 과시용 근육 뒤지게 가고 쳐다보면서, 어? 민간인 첩패고, 힘 자랑하는 병신 새끼 그냥, 음주운전 처하는 병신 너도 전과자야, 이 개새끼야. 어? 진짜. 아, 그 사람 몸 좋은 거 알겠는데, 그 몸 좋은 거 과시하고, 그거, 사람 두드러 패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나한테도 해보세요.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누가 황철수 면전화 대고 욕처 받고 막자던 마차트지 하겠냐. 나 보자마자 글러브 던지고 한번 하자 할 거야. 황철수 보면 어. 왜 나는 못 때리냐고. 일반인들 척 패고 다니면서 나도 패보라 그래봐. 욕심도 막 사람 죽탱이 꼴 때
헬창 펀치 이러면서 막 추생 꼽을 것 같지 않냐? 네. 토끼를 잡더라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데미지 데미 뭐 끝나고 훈훈하게 안아주고 이런 거 보고도 진짜 뭐 기절시키고 이래 버리실 것 같은데. 기절시키면서 안아줘야지. 아, 기절한 상태에. 기절한 상태에서 편비게 해주려고. 아. 나 뭐 오고 이런 거 저도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뒷일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밀크캐슬, 예. 우리 밀크캐슬 우유성 씨, 예. 어제 영상 봤어요. 역시 재미 존나 없는 개 진지충 식선비 병신 새끼 그냥. 아. 예. 그다 너랑 MMA로 안 해 미안한데, 네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어. 너랑 하면 복싱이나 입식으로 할 거예요. 알겠어? 알겠냐고요. 아, 내가 족발 났다고 너 레슬링 원툴인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너랑 MMA 추하겠니? 어? 아,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아, 내가 뭐 병신도 아니고 내가 뭐 아, 족발 났다 뭐 1,000,000원 너한테 뭐 기부할 일 있냐? 룰은 네가 정해. 어. 근데 MMA는 안 할 거야. 룰은 복싱과 킥복싱 둘 중 하나만 하는 거야. 그 뭐 당신 그 그리고 군대 뭐 특수부대 그것도 개 구라라면서요. 아, 차승원 버전으로 우유송 부를게요. 아, 가오 싫어 싫어 꼰대 싫어 싫어 나이 많은 꼰대 어우 너 일반인 패고 풀발 프로한텐 쫄보 나이 많은 개꼰대 우유송 멋없고 재미없고 가오만 쳐잡어 군대 갔다 온 것도 개구라 까는 병신 이 말인 좀 그만 작들인가 그거냐? 그래요? 햄버거 브랜드 프랜차이즈 빅5 중 롯데리아를 제외한 맥도날드, 버거킹, 맘터, KFC 네 곳이 줄줄이 인수 합병 M&A 시장에 나왔는데 시장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버거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배달과 혼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특수를 좀 노려왔지만 엔데믹이 이제 접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출생률도 급감하고, 인스턴트 기피하는 웰빙 문화 확산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게 아니죠.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 예전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많이 먹었지만 프랜차이즈의 가격과 이 수제버거 너무 비싼 브랜드 말고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노브랜드 버거 닥수 쳐줄만 하거든요. 맛이 괜찮아요, 노브랜드가. 가격이 너무 좀 비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좀 해봅니다.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는 적게는 뭐 2,000원에서 많게는 막 3,800원, 4,000원까지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맥날, 맘터, 버거킹, KFC 이 브랜드들이 메가리를 못 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기서 그래도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게 맥도날드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278억. 예. 다들 그래도 흑자를 냈는데.
매각 희망가는 맥날이 5천억, 맘터가 1조, 버거킹이 7천억, KFC가 1000억. KFC 규모가 굉장히 작네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뭐 딱 KFC랑 버거킹 사이에 있는 맘스터치가 매각 희망가를 1조로 내놨다는 것은 좀 약간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 브랜드 중에서 그 프랜차이즈 버거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대형 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저는 이제 롯데리아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또이또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맘스터치 정도. 예. KFC, 버거킹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맥날은 역시 빅맥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빅맥 그 특유의 미국 냄새 나는 그 버거가 정말 맛있거든요. 맥날. 예. 그 맥날에 직접 가가지고 갓 튀겨 나온 그 프렌치 후라이 한입 겉은 바삭 속은 포근포근한. 예. 맛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278억이면 좀 예, 문제가 좀 있네요. 오히려 적자가 나버린 수준. 그래서 이 맥모닝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맥도날드 맥모닝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맛대가리 없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주도 이들을 빨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은 저도 뭐 개인 소신 발언을 말씀드릴게요. 정치 얘기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윤석열은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건방지고 가장 싸가지 없는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윤재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앙? 윤재앙.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준석의 오열하던 그 인터뷰를 보면은 그 말이 딱 지금까지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면서 다시는 보수 정당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온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선당우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우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스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우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우사였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잡혀 들어가려는 거 민주당 애들이 막던데 키우키우. 그래요. 에,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다음 봅시다. OES 제조 과정. 아, 나 이런 그 공장에서 이 돌아갈 때 여기 아주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포근포근한 OES 시럽과 코코아 크림을 얹은 다음에 시트를 포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코옷 입혀갖고 싹 나올 때 존내 맛있겠네요. 하하하. 이렇게 정갈하게 움직이는 영상 보면 카타르시스 느껴진대. 정상 못 참지. 공장 돌아가는 그 영상들 유튜브에 많던데. 이경규가 방송에서 대놓고 싫어하는 여자 연예인. 에? 소년제 결혼 후 파격 샷. 김연아 결혼 사진 떴던데요. 김연아 고우림. 고우림 씨가 성악가래요. 예. 퀸연아 정말 선남 선녀네요. 어, 그림이네 그냥. 무쌍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난 제일 탑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김연아거든요.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예, 무쌍 그 여자 스타들 중에서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참하죠? 느낌이, 그죠? 예. 또, 김연아가 며느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 쪽 집안에서. 돈 잘 벌지, 이미지 좋지. 뭘 하든 다 잘 될 것 같아요. 약간 성역 같은 존재 아닐까요? 그쵸? Do you know 로열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김연아 아니겠습니까? 예. 두유노 클럽. 두유노 연하퀸? 예스! 슈퍼카 디자인까지 직접 한 글로벌 대세 걸그룹 멤버 제니죠? 제니가 저 여러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는데 패션계 셀럽으로도 영향력이 대단한데 이번에 이제 스포츠카 디자인 바로 포르쉐입니다. 예,
포르쉐 차량 디자인에 직접 참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포르쉐 제니 에디션의 풀네임은 포르쉐 타이칸 4S 크로스 트리스모 4 제니 루비 제인. Holy fucking Cross Turismo for Jenny Ruby Jane. 타이칸 4S의 개인화 프로젝트 존 더 분쉬의 일환으로 특별 제작된 제니만을 위한 포르쉐. 어떤 부분이 좀 다를게요. 요런 거. 예. 요게 이제 그 사인인가 봐요. 예. 어떤 브랜드든 에디션을 잘 안 만들던 회사 갑자기 에디션을 막 찍어낸다? 그러면 무조건 걸러라. 상품 본연의 질이 떨어져 가거나 끝물 팔아 제끼려고 마케팅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안 만들어도 잘 팔리는 회사들은 간간이 하나씩 의미 있는 모델을 내기 때문에 뜬금없이 어떤 회사에서 내놓는 상품들이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서 팔다 싶으면 무조건 걸러라. 내가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포르쉐 저 타이칸 4S 제니 에디션을 살 만큼의 돈이 있다면 다른 차도 볼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제니를 많이 좋아하면 뭐 눈이 가겠지만 그래요. 이거 나 호날두 싫어하는데 이상한 억까다. 이 경기가 아마 16년도 유로 결승 프랑스전이었는데 호날두가 이날 프랑스 수비가 담그는 바람에 부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때 전세계가 울컥했다. 전반 중반 교체 이후 벤치에 돌아와 응원하고 있는 피말리는 승부에 좌아도취되어 호날두뿐만 아니고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흥분하고 경기장 선수들과 같이 동화돼서 으쌰으쌰 분위기였는데 깔라면 다 깐다고 이게 당시에는 오히려 호날두 칭송했는데 다시 반대로 인성질하니까 회자하는 거임. 억까 맞다. 감독도 존나 흥분함 경기 보면서. 어?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행동들이 뭔가 비호감이 되고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순간절하다고 감독한테 편해고 밀치고 하는 게 뭔 억까 이응지응. 이건 억까 같은데. 어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아니 오늘의 이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깔 게 존나게 많아. 최근에 애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었잖아. 결국 2군행 된다고 그러더만. 한때 메시도 위협한 신계 호날두의 씁쓸한 말로 텐하흐 감독이 교체 지시를 했어요. 야 너 들어가. 근데 그걸 거부하고 경기 종료 전에 터널로 들어간 호날두가 엄청난 벌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주치 주급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데 약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행동으로 첼시전 명단에서 빠지고 1군 훈련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감독과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스타라고 할지라도 자기 역할이 있고 감독 역할이 있고 그런 거고 감독이 뭡니까? 예? 선수들 팀원들을 조율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고 이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야 됩니다. 팀을 컨트롤할 때 감독이 컨트롤을 해야 되지 선수들 개개인의 의사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아래도 없이 교체 명령, 교체 사인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팀이 이겼는데 예?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아주 좀 인성이 좆바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개새끼두니 애새끼두니 찡찡두니 하면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뭐 호날두가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동아시아권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호날두 이렇게 싫어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누나나 깜빡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그 축구 팬들에게 그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면 호날두의 씁쓸한 말로가 너무나도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웃긴 게 사감을 썼단 말이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번 주말 첼시와의 경기에서 뛰지 못하게 됐고 구단 홈페이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버리고 벨기에 축구대표팀 감독 마르티네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뉴와 테나 감독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어젯밤 호날두가 조기 퇴근 같은 졸출 행동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팀 규율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과문을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안 나오네? 예, 여기 이 내용이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나는 어릴 적부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경험을 쌓으면 언제나 어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끔은 순간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한다. 나도 사람이다. 이제 지금 당장 캐링턴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동료들을 돕겠다.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이는 피할 수 없다. 이곳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며 우리는 견뎌내야 한다. 다시 뭉칠 때이다 라고 굉장히 좀 자기의 잘못보다는 어떤 대의적인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잘못했다라는 얘기 없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팀이 우승을 했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이 여기서 튀어나오면서 팀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 이런 반고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문에 SNS에다가 사과문을 사과문식의 어떤 해명문이죠. 해명문. 내가 왜 그랬는지.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좀 감독이랑 좀 기싸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끼 왜 이럴까요? 맥심이 이제 20주년이 됐다 그러네요. 창간 20주년 11월호 BJ 출신들이 여기 많이 나가더라고요. 은유화 맞죠? 넷플릭스에서요
내년부터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한 가구 안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랑 계정을 공유할 시 추가 요금 3달러에서 4달러 정도 부과 예정이라 그래요. 애초에 가족 공유 계정을 만든 것은 집안에 각 방에 TV가 여러 대 있거나 혹은 다른 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예, 뭐 컴퓨터라든지 이 계정 공유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정을 공유를 해주는데 너 넷플릭스 아이디 없어? 내가 공유해줄게. 내 거 아이디 이거랑 비번 이거니까 이걸로 들어가서 보면 돼 하는데 이제 지역이 다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가장 슬픈 국평호, 국민 평균 지능 수준은 5등급, 수능 5등급 수준이다. 그게 국평호거든요. 의대라는 곳을 가기 정말 힘드네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국어라는 미친 과목 때문에. 다른 거 만점 받아도 제주대, 수의대 조차 못 가는 성적에서 항상 끝나버리네요. 재수나 삼수, 나이 때에 공대라도 가서 남들 마냥 취업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키도 작고 저는 150 후반대 남자입니다. 제가 좀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를 안 하면 인생이 망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수능을 끝나면 빠싹 알바하고 돈 모으면 다시 공부하고 이것을 매년 반복했거든요. 중간에 수능 공백기는 군대예요. 159라서 현역이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해보면 공익 합격 키 158, 키가 줄었어요. 올해 마지막 도전하고 기술 배우던 거 해야겠습니다. 기구한 인생이네. 자, 이거 봅시다. 성적 통지표. 169반도 아니고 159반은 빡센데. 야, 국어가 5등급이 나오네요. 국어가. 다른 것들은 다 1등급인데. 아, 이건 너무 안타깝다. 가장 슬픈 국평호네요. 근데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다른 거에서 다 1등급인데 국어만 유독. 나는 근데 이분이 좀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국어만 잘하면 되잖아요. 국어가 문제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국어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과외의 힘을 빌리든 좀 돈 벌어서 좀 무리해서라도 좀 예,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91년생이야? 아하, 나이가 차버렸네. 아하, 진짜 희한한 케이스네. 이런 케이스는 어디 가서 썰 풀어도 공감 사기 힘들 거야. 진짜 기구한 인생이네. 넘어갑시다. 대한민국 대사관 수준. 노르웨이 한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개천절 행사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구글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The Dog Heaven's Day, The Dog Heaven Day라고 붙여놨어요. 이 조병신 새끼들이.
개천절의 정부 공식 영어 표기는 National Foundation Day, National Foundation Day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요. 5 어? 맞아? 아니 길거리 누워가지고 항문 똥꼬 파고 냄새 맡네. 야, 실로 대단한 게임 아닙니까? GTA.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모션 몰래 넣어놓은 거 아니냐고. 그랬을 수도. 세상에서 가장 큰 것들 모음이래요. 골리앗 개구리. 개구리가 이만하면은 야, 무섭다. 지금 좀 많이 무섭네요. 이 사람 아직도 살아 있구나.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149cm. 아, 249. 나무 미쳤다. 존나 크네. 이런 나무 같은데 이 진짜 큰 나무 옆에 있으면 뭔가 경이롭던데 나는. 우리나라에도 그 반개리 은행나무라고 있어요. 존나 크던데요. 천연기념물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예. 야, 가까이 가니까 진짜 나무가 엄청 커. 거대해. 말도 안 되게. 여기 그런 큰 나무들 옆에 있으면 진짜 경이로워. 근데 이건 구라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버섯이래요. 조개 뽕나무 버섯. 이름이 존나 웃기네. 조뽕버. 땅 속까지 포함해갖고 9.6km. 말도 안 돼. 이거 씨발 만든 새끼가 장난치나. 이런 조개 뽕나무 버섯이 어딨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버섯이 어떻게 저렇게 커 씨발. 무슨 찰리아 초콜릿 공장이야 뭐여. 아무리 인터넷이 그냥 무지한 사람들 다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말도 안 돼. 이런 버섯이 어딨어. 야! 야 주영아, 일로 와봐봐. 야, 이게 말이 되냐? 없어! 사람 키보다 큰 버섯이 어딨어? 아, 말도 안 돼. 없어. 야, 이게 말이 되냐? 어? 이게 말이 돼? 어떤 거? 으악! 뭐야? 저거 가, 그거 아니야? 펜션 아니야, 펜션? 저런 모양 펜션 있던데? 그래, 아니야, 여러분들. 저기 이게 실제로 있었으면 유튜브에 있겠지. 없잖아, 여러분들. 없다니까. 없어. 영어로 지금 나오는데 주작이에요. 주작이야. 안녕하세요. 좀 큰 게 있긴 하네요. 링크 드렸어요. 아무리 커도 사람보다 클까? 사람보다 큰 버섯 있어요. 없어. 링크 드렸어요 제가.
So a mushroom picking here in Vista Garden. 있네. And I found one. It's gonna be enough to last me about a year. 진짜네? So a mushroom picking here in 아니 없어. 주작이야. 뭐 하노? 야 귀에 얘 딱딱한 거 있네. 뭐지? 어, 내가 볼게. 주아. 귀에 약 나서 그게 굳었을 수도 있어. 겁나 피곤해 보인다 애들. 응. 산책 야무지게 시켰나 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 관심 없고요. 야 이런 게 진짜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존나 크다. 요만하다는 거야. 다이아몬드가 388억이래. 그러니까 졸라 이쁘다. 세계에서 가장 큰 김밥. 가장 긴 김밥이겠지. 존나 꼼수 아니냐 솔직히 이거는. 김 양식하는 곳에서 안 자르고 존나 길게끔 해갖고 그거 딱 그대로 공수해가지고 거기다가 밥 깔고 이거 깔고 저거 깔고 해가지고 가장 큰 비빔밥. 가장 큰 양파 8.4kg. 야무지네. 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595kg이라고. 미쳤다. 500kg까지 나간다고 사람이? 사람이? 에반데. 세상에서 가장 큰 오토바이. 가장 큰 자전거. 가장 큰 수박. 주작도 좀 섞여 있네. 틱톡에 박범 누나가 올라왔다. 어? 거짓말. 아. 구라 같은데? 말도 안 돼. 봐봐 아니잖아. 충격적인 법. 아 어? 어? 야.